저기 많이 보는 분인데. 볼만은 해. 그러니까. 500m면 저 가서 오른쪽이니까 이거 돌면 좀 보는데 맞는 것 같은데 돌면 좀 한 600m 가서 돌아야 되니까 400m 여기 또 있을 쪽 같은 느낌이. 좀 헷갈리나 보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말라는 거니까. 250m 더 가네. 저건가? 저 어린이집이네. 저 위에 저건가 보다. 그런 것 같은데. 어, 괜찮은데? 어. 그러네. 저거 같으네. 저거네, 저거. 다 왔네. 외형은 괜찮네. 여기야? 이거 맞아. 일로 가야 돼. 이거 못 들어가는 길을 여기 돌아서 여기다가. 좋은데? 아니, 풍경 쟤요. 풍경표 써 있잖아. 올라가, 올라가. 어? 풍경. 근데 왜 저기 좋은 데이라고 돼 있지? 두 개가 있나? 오, 좋은 데이. 저쪽에가 풍경채인가 보다. 저기 있네, 그래. 풍경채. 또 어떻게 돼? 올라가 봐. 일단 대고 여기다 좀 되겠네. 만 원 더 드리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누구 생일이야? 여보! 네. 생일이 안 가져오나? 와, 이거
땅이 벌써 보이네. 잠깐 깨 들고 잠깐 서 있어 봐. 신난다. 그래서 무대기로 보내는 게 이 스토리하고 맞춰서 저희 여기 아 이렇게. 아이씨 잠겼어 이거 그러니까. 프레시 있다. 지워진 벽화는 가져왔지? 서 있는 거야? 안 뭐 설명하는 거구나. 저거 있잖아. 저거 나오잖아. 얘기를 해주면서 음악을 여기 뒷분들은 저 옆으로 쓰실게요. 저 따라오세요. 네. 뭐야 이거 이게 엄청 안 좋네. 뭐야? 이 정도로 생겨 때문에 한꺼번에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저쪽이네. 저쪽인 줄 알았더니 이쪽이야. 여러분 안녕? 나는 이 세대를 지키는 수호신 피라미라고 해요. 혹시 이 산에 대한 전설에 대해 알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지나 하늘은 커다란 달 떠오르고 신비한 숲이 열리고 산꼭대기에서 지워진 벽화들이 살아 움직이는 축제가 벌어지는 것처럼
안에서 지워진 병과 친구들을 데리고 가야 해. 지워진 병과 친구들을 무사히 대피당으로 데려가주고 신비한 축제를 함께 즐겨봐요. 이제 들어오는 거야. 가는 거죠. 이제 열린 거야. 가. 안녕하세요.
무어놓고 가니까는 사람이 아 멋있긴 하네. 거기 파주라고 완전 다르네. 더 멋있네요 이거 훨씬. 이거면 아까 저거 그 뭐야 액션캠으로 찍으면 훨씬 밝아. 진짜 물인 줄 알았더니 물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앞바다. 아, 여수랜다, 이거.
안개 한번 보시고 안으로 이동합니다. 안개 한번 해보세요. 예리지션 됩니다. 우와. 너무 멋있다. 어디로 가요? 안개 한번 보시고 안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야경 운동 찍어라. 신비한 망원경인데 나 보세요. 그래? 한번 봐야지 그럼. 아, 신비한 망원경. 네. 퍼져, 퍼져, 퍼지게끔 하다. 아, 저기 있어? 아, 그럼 안으로 들어가세요. 뭘로 가는 거야? 다시 나가는 거야? 오. 아 진짜. 그냥 나오자. 이거 그냥 갈 수가 없네. 엄마는 손을 이렇게 해야 돼. 내려야지. 어, 저기 많이 보는 분인데. 볼만은 해.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겨야지. 아빠 다시 찍어야 돼. 아빠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또 또 바뀌나?
다행히 갈 수가 없네 이거. 기하학점 문이 나올 때 그런 거예요. 이거 정말 빠른 거. 아, 이어폰은 이거 옆에 들어갔어. 이거 내 사진 찍어놓은 거 있잖아. 이거에도 맞아. 가운데요.
Thank you.
뭐? 이리 가래. 아, 저기 아까 써 있더라고, 가라고. 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괴물이랑
이거 아닌가? 뭐 그림자 때문에 안보여. 아이고 이놈의 기프. 거기 지금 바로 입장을 안 하실 건가요? 그러면 나오실게요. 기념품 들리게 딱 만들어놨네. 아까 얼로 가는 거예요? 저리로 가는 거예요? 혹시 지금 하는 거 없으세요? 저 밑창에도 저것도 있으니까 주차장까지 가요? 네, 편지 없으세요. 네. 한강호천의 결정은? 네, 대표는 가운데 한 줄로만 서실게요. 대표는 가운데 한 줄로만 서실게요. 가지 말래 이거. 조금만 돌려주세요. 공항 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가 있어.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끊어야지. 나도 자동이 좀 틀어. 어디? 희한하게 산등성이 너무 환해잖아. 아. 저기? 글쎄, 왜 환하지? 그러게 말해, 우리는 단단히 딱 참파면 정말 환해잖아. 희한하네. 그러냐? 오늘 아빠의 실수는 주차장을 잘못 골랐다는 거다.